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태양 속성 적응형 프레임의 파동 소총인 청류법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무기는 소원의 시즌에 얻을 수 있는 소원의 시즌 무기예요. 뭐 시즌 무기는 아니고 그 저기 뭐야 불멸의 시즌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무기인데, 뭐 불멸의 시즌 무기는 이제 못 얻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온 무기인데, 어쨌든 소원의 시즌 앵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원의 시즌 드랍트 테이블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리븐의 은신처라든가 유난 같은 활동을 많이 띄워가지고 소원 앵그램을 좀 많이 얻어서 그걸로 집중을 하면 얻을 수 있고, 물론 던전에서도 보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시즌 무기보다는 덜 나오겠죠. 덜 나오니까 그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요것에 관련된 내용은 아시다시피 소원의 시즌 파밍 방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무기의 특징점은 적응형 프레임의 태양 속성 파동 소총은 꽤 많은 편입니다. 예, 많은 편이에요. 여태까지 나온 것도 있고, 강철 깃발 것도 아마 적응형의 파동 소총일 거야. 그래서 이 무기 자체가 일단 그 요 나노탄 얘기라는 귀여운 특성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성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PVE에서는 나름 괜찮아. 그리고 PVP에서도 괜찮아요. 근데 PVP에서는 약간 생각해 볼 게 있는데, PVP에서는 이제 여기에 쓸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능란한 무장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공습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채용하진 않으니까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PVP에서는 약간 애매할 수 있다. PVE에서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여기 치유탄창이라는 웃긴 걸로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 이런 거는 좀 둘째 치더라도 상당히 그런 편이야.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PVP에 좋은 뭐 이동표적이나 머리추적기 같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잘만 쓴다면 PVE든 PVP든 모든 곳에 좀 예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사형 총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반동방어 수치를 봐. 낫다. 화살촉 브레이크 무조건 찍으십시오. 오케이? 무조건 찍으십시오. 요거는 반동방향을 올려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는 사거리를 좋아하지만 반동방향을 올리면은 아무래도 맞추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반동이 균일하게 올라가고, 물론 무기마다 반동 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쏘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반동방향 올려주는 게 훨씬 쏘고 맞추기가 쉽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창을 올릴 건 부가탄창을 쓰시고요. 어차피 부가탄창밖에 없구나가 아니고 연장탄창이네. 이거는 재장전이 너무 줄어가지고 그냥 뭐 3발 정도 덜 쏘더라도 부가탄창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3발이면 한 번 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될 것 같고, 만약에 나팔탄창, 이게 이제 재장전이 필요하다면 나팔이나 경량 가시면 되고, 경량은 사거리까지 있으니까 만약 쓸 거면 저는 경량을 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철갑탄, 대구경, 도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거리에 관련된 거고, 사거리 플러스 추가 속성이 있는 거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죠? 요것도 재장전이 붙어 있고, 요것도 안정성이 붙어 있고, 요거 이제 플린칭 증가, 그 다음에 이거는 관통하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면 돼. 그러니까 합금 탄창하고 연장 탄창만 안 쓰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 이제 무자비한 먹이정탈전은 기본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단일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잡조를 쓸 거니까요. 단일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치유탄창입니다. 생존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치유탄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존에 문제가 없다면, 적들을 빨리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먹이정탈전이 무조건 좋고, 그게 아니라면 치유탄창으로 가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 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사격 전리품, 잔돈, 잔돈도 발동하기 쉽습니다. 이거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지? 사격 전리품, 잔돈 요런 특성들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소모 보주가 신기한 게, 이건 세 번째 특성에 붙는단 말이에요. 다른 무기들은 거의 네 번째 특성에 붙는 편인데, 그래서 이것도 채용해 볼 만하다. 결국엔 어떻게 돼?
요 그 능란한 무장이랑 굼스 빼고 요걸 메인으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생존을 위해선 요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적으로는 잔돈이나 소모보주 쪽을 생각해 보셔도 된다. 물론 사격 전리품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3픽, 1픽, 2픽, 3픽 오케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석은 예능픽, 분파장은 뭐 쓰시는 분들은 쓸 수 있겠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백열. 아까도 말했듯이 백열이랑 이제 황금 트라이콘 이렇게 두 개를 추천할 수 있겠는데 아까 내가 했던 것 중에 3픽인 잔돈 같은 경우에는 백열이랑 아주 시너지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열이랑 시너지 좋은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 써도 되는데 잔돈이랑 좀 시너지가 많이 맞지. 근데 이건 3픽이니까 약간 애매하다. 그냥 무먹쟁이 이걸 하든가 이 슈탄창에 이거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황금 트라이콘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특성들입니다. 그 걸작은 재장전이나 사거리 뭐 조작성 요 정도 가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은 솔직히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PVE에서. 자 그리고 PVP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형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스탯이 균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긴 해. 모르겠어요. 다른 무기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일단은 사거리를 전부 찍고 시작합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 33.59의 사거리가 돼 있죠. 여기를 이제 화살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33.5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 한글로 바꾸면 이게 사거리가 1밖에 안 올라갔고 그지? 그러니까 56이 되는 거죠. 네, 요거까지 찍으면 56이 되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연사용은 화살촉을 쓰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거리를 좀 더 높이고 싶으면 망치단조각 시선으로 가는 게 좋아요. 사거리를 너무 높여버려서 풀보호를 가게 되면은 조작성이 떨어집니다. 일부러 조작성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작성을. 조작성, 그러니까 PVP에서는 왜 필요하냐면은 조준 속도, 꺼내는 속도, 넣는 속도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특성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면 이걸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그 딱히 이제 추천할 게 없는데 PVP에서 많이 쓴다고 치면 능란한 무장이 제일 괜찮은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줄입니다. 오토에임 콘사이즈 줄여가지고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만약에 능란한 무장을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오토에임 그런 거 안 해도 잘 맞출 수 있어 하신다면은 능란한 무장 쓰고 여기를 이제 망치단조 강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는 조작성 올리고 능란한 무장을 쓰지 않겠어 하면은 여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 치유탄창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쓰시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왜냐면 한 명을 죽인 다음에 어차피 교전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뒤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에너지 저걸 받는단 말이야. 그 뭐야 데미지 받는단 말이야. 그럼 재장전을 바로 해버리면은 죽이고 난 다음 물론 내가 죽여야겠죠. 한 다음에 재장전을 하면은 이제 발동하는 거죠. 회복이 바로 발동을 해버리니까 치유가 바로 발동을 해버리는 거니까 1스택 치유 1스택이 바로 발동을 해보니까 그게 그만큼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능란한 무장을 써가지고 나는 이제 뭐 그런 거 감소되는 거 쓸모없지 나는 머리 잘 맞출 수 있어 하면 이거 하고 사거리를 가고 아니면은 이제 치유튼처럼 가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네 번째는 머리 추적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머리 추적기는 데미지 증가 특성이기도 하지만 뭐 증가 특성이 아니라 약간 보조 특성이죠.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수한 특성들이 많아요. 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많이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표적은 이제 비슷한 이동표적 써도 돼. 이걸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쓰고 만약에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 간다면 황트 정도가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써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봤는데 그냥 특성 자체로만 보면 PVE든 PVP든 다 쓸만한 걸로 보여요. 특히 PVE는 상당히 괜찮고 이 치유탄창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세 번째 특성이 소모부주랑 치유탄창이 들어가는 게 좀 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쓰든 말든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은 그렇게 쓰는 게 상당히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PVE든 PVP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구매해서, 아, 구매가 아니고 만들어서 제작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